ich troll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소중하신 너울님 반갑습니다. 지니입니다. 며칠 전에는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어버이날에 드리는 입장에서 받는 대상이 되다 보니 좀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날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들 대하기가 더 조심스럽고 그들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함은 왜일까요? 모든 것을 자식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씨가 딸의 비난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차츰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낀 것은 아마 저의 그런 마음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6번째 시간인데요. 남박사에게 모든 것을 전해들은 아내 영신. 그 아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영신은 절제되고 어연한 행동으로 남편을 보낼 준비를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정수 씨는 더없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니 곁에서 보는 우리들의 마음도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럼 한정수 씨 가족과 함께 하시며 편안한 힐링의 시간 보내세요. 아버지 6번째 시간입니다. 그녀는 내내 어린아이였다. 공항에서 만나던 그 순간부터 조금 전까지 소령은 한텀도 쉬지 않고 떠들며 웃었다. 무슨 이야기거리가 그리도 많은지 무엇가 그렇게도 재미있는지 내내 쫑알거리고 깔깔거렸지만 정수는 한 번도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한 번씩 빙긋이 따라 웃어주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상대가 조금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참으로 묘한 여인이었다. 공항에서 만나서는 안 오시나 가슴 졸였잖아요. 어서 티켓 찾아오세요. 비행기 안에서는 음료수보다는 생수가 좋아요. 생수 드세요. 와, 내가 지금 구름 위를 날고 있어요? 난 하늘나라 선녀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는 따라오세요. 공항버스가 좋아요. 어느 호텔인지는 가보면 알아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내리면 따라 내리세요. 그리고 호텔에서는 한 선생님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체크인 되어 있을 거예요. 열쇠도 받아오세요. 호텔 방 안에서는 우리 나가요. 걷고 싶어요. 산책길에서는 난 수영을 못해서 바다는 무서워요.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건 좋아요. 저기 그늘 아래 벤치가 있네요. 우리 좀 앉아요. 나 배고파요. 회 먹으러 가요. 식당에서는 주문은 내가 할 거예요. 한 선생님은 전복죽 시킬게요. 술은 나만 한잔 할래요. 피곤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딱 두 잔만 더 마시고 일어날게요. 다시 호텔로 돌아왔으는 가출을 하시려면 옷이나 한 벌 더 갖고 하시지. 가운 입고 옷 다 벗으세요. 양복이랑 와이셔츠는 드라이 맡기고 속옷이랑 양말은 내가 빨 거예요. 어느 한마디도 굳이 대답하려 들지 않는다면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의식적인지 아닌지도 알 필요가 없었다. 너무도 천진했고 너무도 밝았기에 그녀의 즐거움은 그대로 즐거움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분히 의식적인 저에서 나로 바뀐 호칭의 변화도 아무런 거부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만은 어제부터 시종 깨름칙하던 그 타락같은 불륜이라는 생각도 잊어버릴 수 있었다. 많이 불편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었다. 막 욕실에서 나온 그녀의 손에는 세탁한 정수의 속옷과 양말이 들려 있었다. 아, 아니, 괜찮아요. 제가 나로 바뀐 건 말씀을 낮추시란 뜻이에요. 다시 대답해 보세요. 장난 같은 말투이면서도 분명한 강요였다. 정수는 어색한 웃음만 지을 뿐 여전히 망설였다. 어서요. 아니면 저 지금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분명히 그녀가 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라도 반복할 것 같은 소령의 태도였다. 아, 알았어. 다시요. 많이 불편하세요? 아, 아니. 아니야. 허헐, 그래, 아니야. 이제 됐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아니, 속이 조금 불편해서 술을 계속 마셨더니. 정수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소령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여백의 여유로움이었다. 좋아요. 거짓말 같지만 믿겠어요. 그런데 제가 뭘 좀 물어봐도 되죠? 역시 그녀는 처음부터 의식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정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서야 소령은 손에 들고 있던 속옷을 창가에 널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우리 누워서 이야기해요. 잠깐만요. 그녀는 방 안의 조명부터 바꾸었다. 스탠드의 흐린 등불만 남기고 다른 모든 전등은 꺼버린 그녀가 정수를 따라 침대에 누웠다. 정수의 한 팔을 끌어다 베개를 삼은 소령이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살며시 품속으로 한 손을 뒤밀었다. 물기 젖은 촉촉한 감속이 상큼한 전율로 전신에 번졌다. 선생님 가슴은 참 따뜻해요. 제 가슴도 그래요? 그 의미를 알 듯도 모를 듯도 했다. 글쎄? 제 가슴도 선생님만큼 따뜻한 것 같으냐고요. 그래요. 아니, 나보다 더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것 같아요. 정수는 비로소 그 의미를 알아듣고 마음속의 대답을 해주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여는 빼세요. 아, 그래. 다행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절 아주 천박하게 볼까봐 얼마나 염려했는지 몰라요. 그럴 리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요예요? 그녀에게서 쉽게 찾을 수 없던 집요함이었다. 정수는 그것을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집착이라고 생각했다. 아, 아니야. 그래. 후후, 재미있는 대답이네요. 아, 아니. 그게... 됐어요. 요만 안 하시면 돼요. 저 선생님께 많이 미안했어요. 그런데 처음 본 그날 전 선생님에게서 사람을 느꼈어요. 얼마나 그리웠던 사람 냄새였는지 몰라요. 아빠를 떠나보내고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꼭 그 냄새를 몸 안에 담아두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더라도 용서하세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사람의 냄새를 맡은 것은 그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지금은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아직은 그녀의 꿈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저로서는 엄청난 용기였어요. 선생님께 천한 대접을 받을 각오까지 했었는데 그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선생님께 받은 사람 냄새를 영원히 간직할 거예요. 오늘까지 맡은 사람 냄새면
죽을 때까지도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이미 이별을 말하고 있었대. 정수는 그 의미를 깨우치며 보이지 않는 한숨을 내쉬었대. 어차피 감당하지 못할 자신이었지만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차마 뭐라 애원의 말을 할 수가 없었대. 그녀가 편안해 한 만큼 자신도 편안해야 했으므로 사모님 좋은 분이시죠? 아주 미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따뜻하신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요즘 아주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알면 안 돼요? 가르쳐 주시면 그 힘드신 거 정리될 때까지 만나드릴 수도 있는데. 힘들기는 그냥 쏠쏠해서. 후후, 선생님도 거짓말 잘 하시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따뜻한 사람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아픔이래요. 그만 잘래요. 선생님 거짓말 듣느니 그냥 자는 게 낫겠어요. 살며시 가운을 벗은 그녀가 정수의 가운마저 젖히고 맨살결을 비벼왔다. 이미 그녀도 속옷 한 점 걸치지 않은 완전한 알몸이었다. 이젠 선생님이 전화하세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전 앞으로 전화 안 할 거예요. 그날 밤에 했었는데. 어머, 정말이에요? 그날 밤에 전화하신 분이 정말 선생님이셨어요? 소령의 새삼스러움에 오히려 정수가 황당했다. 알고 있었다더니. 정말이셨구나. 이젠 그럼 누가 전화하죠? 역시 그녀의 의도된 각본이었다. 저 추워요. 소령은 정말 추운 듯 진저리를 치며 정수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내일 서울에 가면 저 선생님 잘 가시는 곳에 딱 한 번만 데려가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꼭 기억되어 있어야만 그 다음 아침에 잠이 깨어도 꿈이 아니란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그녀의 어깨를 정수의 두 팔이 감싸앉자 졸려온 듯한 소령의 목소리가 꿈결처럼 속삭였다. 창틈으로 스며들어온 햇살이 온통 방안을 환하게 비췄지만 정수의 팔을 벤 소령은 여전히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침이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숨쉬는 아침인가 신기했다. 아침이 신기했고 햇살이 신기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신기했고 살아 숨쉰다는 사실 또한 한없이 신기했다. 또 한 사람의 숨소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새로움을 가져다 준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혼자의 아침은 익숙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익숙지 않았던 이 새로운 아침이 더 익숙하게 느껴졌다. 무엇이 그토록 아쉬운지 소령은 그 긴 잠자리가 끝난 지금까지도 정수의 한 손을 꼭 부여잡고 있었다. 다른 한 손마저 정수의 가슴에 기댄 채 아직도 맞닿은 전신을 떼지 않으려는 그녀의 알몸이 눈부시게 고왔다. 정수는 그녀가 깰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대로 있었다. 살며시 고개 돌려 맞추어 본 그녀의 입술은 아침 첫바람보다 더 향기롭고 신선했다. 그러나 한편 서운한 마음에 짧은 밤이 이른 아침이 믿기만 했다. 이제 그녀가 눈을 뜨면 안타까운 마지막 하루가 시작된다. 그녀와 함께 아침을 먹고 바다를 거닐고 서로가 마음에 없는 헛웃음으로 한나절을 속이다가 공항에 갈 것이다. 살 것도 줄 것도 없는 기념품 가게를 서성이다. 시간에 맞춰 비행기를 탈 것이고 다시 한 시간여의 비행이 끝나면 트랩을 내린다. 그리고 그녀가 부탁한 대로
딱 한번 그녀와 함께 어느 곳인가를 가야 한다. 정수는 그곳을 험상궂은 인상의 주인이 있는 포장마차로 결정했다. 사모님께 선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가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물었다. 그건 왜? 어느 틈에 정순은 요를 잊어버리고도 자연스러웠다. 그냥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받은 적은요? 그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주고 싶은 선물은 뭐고 받고 싶은 선물은 뭐예요? 도대체 그건 왜? 후후, 나중에 혹시 따뜻한 신랑을 만나게 되면 주고 또 저도 받게요. 그래? 웃지만 말고 어서요. 주고 싶은 건 진주 반지와 목걸이, 받고 싶은 건 하얀 머플러. 하얀 머플러요? 그건 왜죠? 그냥 구름같이 하얀 머플러를 메면 훨훨 하늘을 마음대로 날 것 같아서. 하늘을요? 그럼 진주 반지와 목걸이는 왜죠? 그건 그냥 아내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정말 아내 영신은 진주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여자였다. 보석같이 투명하거나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그 평범한 하얀 빛은 어떤 영롱한 빛깔보다 눈부시게 느껴지듯 아내도 그렇게 눈부신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자였다. 우연히 지나치는 보석 상마다에서 정수는 그 진주 반지와 목걸이를 아내에게 선사하고픈 욕망을 문득문득 느끼곤 했었다. 그럼 진작에 사주시죠? 후후, 돈이 있어야지. 봉급은 다 뭐하고요? 그거야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버신 거잖아요? 그래도 주인은 내가 아닌걸? 그럼 어떻게 사주시려고 했어요? 용돈을 모아서 사주려고 했는데 아직 한 푼도 못 모았어. 하하하, 그런데 왜 하필 진주예요? 그게 어때서? 진주는 눈물이 감춰져 있대요. 그래? 그럼 다른 걸로 해야겠네. 몰라요? 몰라. 언젠가는 생각이 나겠지? 정수도 그녀를 따라 함께 어린아이가 되었다. 어서 오슈. 영 안 오시나 했더니만 드디어 오셨수. 포장마차 주인이 어쩔 줄 몰라하며 반겼다. 언제 애인이 생기면 같이 오라고 하셨지요? 아니죠. 마음에 맞는 젊은 색시 생기면 한번 같이 오라고 했수. 그럼 됐네요. 그래, 이 색시요? 예. 캬, 좋네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사내는 무엇이 좋다는 것인지 그저 좋아요를 연발하며 너틀 웃음을 터뜨렸대. 소령과 정수는 사내의 그 너틀 웃음에 덩달아 부끄러움도 어색함도 잊었다. 사내는 금세 무엇인가를 한 사발 담아 정수 앞에 내려놓았다. 자, 들어보시오. 이게 뭐죠? 진짜 민물장어요. 언제 오시려나 내 날마다 장에 가서 두어 마리씩 사왔었지. 오늘은 아무래도 꼭 오실 것 같아 아예 도가니에 넣고 구워두었수. 그래요? 고맙습니다. 쭉 단숨에 드시오. 소화에도 아무 지장 없을 거요. 소령은 두 사람이 하는 양을 지켜보며 감추어진 그 어떤 아픔을 생각했다. 어쩌면 저 험상궂은 사내의 훈훈한 밑바닥은 자신보다 더 아픈 상대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아닐까도 싶었다. 그렇지만 소령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무심하기로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어차피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다.
가족도 이웃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를 떠나보내야 할 때였다.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령은 알고 있었다. 시간은 편하고 유쾌하게 흘렀다. 포장마차 사내의 객적은 농담 몇 마디와 정수보다 몇 곱은 더 껄껄거리는 그의 공허한 웃음뿐이었지만 그래도 풋풋한 인간의 체온이 있었기에 따뜻하고 화안했다. 어느 겨울 시간은 자성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소령이 먼저 자리를 털었다. 이제 그만 가요. 그럴까? 정수는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 쭈뼛거리는 그의 태도에서 소령도 그 눈치를 알아챘다. 집으로 가실 거죠? 글쎄.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시려면 저와 밤새 술 마셔야 해요. 이젠 저도 피곤하니까 선생님 술 사양하시는 거 더는 봐드릴 수 없어요. 그녀 방식의 간곡한 정이었다. 결국 정수는 말 잘 듣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가지. 선생님, 우리 그만 일어나요. 그리고 아저씨, 여기 모두 얼마예요? 이번에는 소령이 계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내는 한사코 거절했다. 고마워요. 그런데 아저씨, 저 영원히 기억하시겠어요? 영원이라 글쎄옵시다. 사내는 정말 자신 없다는 표정이었다. 안 돼요. 영원히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래요? 그럼 이름이 뭐요? 소령요. 이소령. 기억하시겠어요? 이소령. 허허허. 그 이름 한번 줬수. 난 김대위요. 고마워요, 김대위님. 지금껏 스스로 저보다 낮은 계급을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래요? 다 미친놈들만 보았었나 보. 아무튼 이름은 기억하겠는데 얼굴은 한 번쯤 더 보아야 영원히 기억할 것 같소. 안 됐는데요? 꼭 한 번만 오기로 선생님과 약속했거든요. 하하,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라잖소. 소령이 흘끗 정수를 돌아보았다. 어떡하실래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네. 하여간 꼭 한 번 더 오시오. 내 생각에는 그리 될 것 같소. 사내도 소령도 정수도 그 자리의 누구도 그렇게 다시 만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제각각 그 영원한 이별을 속이기 위한 공허한 제 색깔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었다. 그래도 사내는 내일도 모레도 또 내일도 영원히 그렇게 민물장어를 살아갈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 늦은 시간에도 집안은 온통 불빛으로 환했다. 시커먼 시멘트 덩어리의 한가운데에서 유독 환하게 불을 밝힌 그 집은 분명 자신의 아파트였다. 정수는 공연히 가슴이 철렁했다. 집안의 제사도 찾아올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저토록 불을 밝힌 까닭은 정수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띵동 채 두 번이 울리기도 전에 커다란 발자국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왔다. 분명 희원의 발소리였다. 요즘 들어 희원이 문을 열어준 적은 없었는데도 정수는 분명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놈이 웬일일까? 일요일이라서? 그러고 보니 일요일에는 다른 날보다 일찍 돌아왔던 것도 같았다. 아빠! 역시 희원의 목소리였다. 다녀오셨어요?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을 연 희원이 환한 얼굴로 인사를 했다. 정수는 왠지 주눅이 들었다. 저녁은요? 아빠 피곤하시죠? 아내 지원,
갑자기 쳐들어오는 인사 소리에 정수는 정신이 아득했다. 몸짓 현관에서 굳어버린 정수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분명 아내였고 지원이었고 희원이었다. 아빠 뭐해? 빨리 올라와. 어느새 쉬어버린 아들의 목소리가 새삼 신기했다. 맞아. 이놈은 여태도 내게 반말을 썼어. 그것도 아주 어리고 투박스러운. 정수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거실로 들어서며 그 생각을 했다. 갑자기 부산했다. 아내는 주방으로 향하고 지원은 보고 있던 TV를 끄고 희원은 공연히 베란다 문을 열었다 닫고 생기를 만들고 있었지만 어색했다. 조화롭지 못한 불협화음이 한 번에 느껴왔다. 왜? 무슨 까닭에? 갑자기 이런 어울리지 않는 생경한 모습을 연출하는가?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다. 어안이 벙벙해진 성수가 쭈뼛쭈뼛 뒷걸음질로 자신의 방을 향했다. 방문을 열던 정수가 입을 딱 벌린 채 걸음을 멈추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책상도 의자도 책장도 아무것도 없이 휑하니 비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지워버린 듯한 텅 빈 방 안. 그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선 문득 느껴지는 죽음의 그림자가 싫었다. 아직은 살아 숨쉬는 삶인데, 아직은 죽어서 구천을 맴도는 영혼이 아닌데, 어느 결에 벌써 영혼이 되어 돌아볼 그날의 황량한 공간이 되었는가. 이제 내 숨쉴 곳은 어디인가. 이제 내 몸 눕힐 곳은 어디인가. 그러나 실상 그런 느낌들을 내면은 모든 것을 들켜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다. 아직은 마지막을, 이별을, 죽음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네들이 알아버렸다면 그는 막막하고 혼란스럽기만 했다. 아직 아내나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다. 도망쳐야 했다. 우선은 몸을 숨기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따서가며 준비를 해야 했다. 뒤돌아 쓴 그의 앞에는 아내와 지원과 희원이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아이들. 슬픔을 감춘 흔적이 여기저기 누더기처럼 묻어있는 아내의 힘겨운 미소. 그 힘든 미소로 아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수는 그 아내의 입술이 떨어지기 전에 현관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아니, 뛰었다. 여보, 아빠, 아빠 어디가? 남은 세 사람의 고함이 한꺼번에 터졌지만 이미 정수는 현관을 나서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닫히는 문틈으로 맨 먼저 쫓아나온 희원이 보였다. 그러나 정수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문 닫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수는 그제서야 긴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땡, 1층이었다. 정수는 다시 미친 듯이 뛰었다. 성공이었다. 탈출은 성공이었다. 자유였다. 한바탕 소나기를 앞둔 밤바람의 눅눅함도 그 상큼한 자유의 쾌감을 덜지는 못했다. 9. 어차피 결론은 없었다. 밤새 여관방의 이불을 뒤척이다가 새벽녘에는 다시 아내의 죄가 좀 자리에 골몰했을 뿐이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내와 가족들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하고 자신이 서지 않는 것이었다. 출근은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내와 아이들이 찾아오진 않을까.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덜컹했고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눈길은 저절로 출입문을 향했대. 이미 그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었대. 먼저 떠나야 한다는 사실, 끝까지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 변변한 그 무엇 하나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아내나 아이들이 이 마지막 상황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가 막막했다. 씁쓸하나마 미소 지으며 담담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오는 감정 그대로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며 그렇게 처참히 살다가도 되는 것인지. 물론 손자와 같이 담담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야 더할 바 없었지만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아무리 굳은 마음을 다져도 어느 순간에는 맥없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처음의 진단대로라면 이제 남은 시간은 4개월 일주일, 벌써 3주라는 시간을 덧없이 흘려보냈다. 그래도 지금처럼이나마 견뎌낼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꿈일성 싶었다. 어쩌면 3주 동안의 술과 고심이 그나마 남은 마지막 시간마저 단축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남았을까? 4개월, 3개월 3주, 3개월 2주. 아주 소중할 것 같은 그 시간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겹게 느껴졌다. 차라리 그 마지막이 내일이라면,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내일 아침 아니면 내일 저녁 혹은 모레 아침에 슬며시 쓰러지며 눈 감을 수 있다면, 갑자기 멀리 도망쳐버리고 싶은 진한 유혹이 느껴졌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그런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가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고통스러워하며, 슬프면 슬픈 대로 슬퍼하며,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통곡하며, 미치고 싶으면 미친놈처럼 미친놈이 되어 미쳐 날뛰며,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다가 가고 싶었대. 아내, 자식, 형제, 친구, 직장 동료, 과거, 이름, 심지어는 자신까지 가졌다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멍에였다. 그 실타래처럼 엮인 작은 멍에 하나하나가 모두 고뇌와 미련의 시작이었고 화두였다. 후회스러웠다. 왜 지금까지 그 힘들고 거친 길을 이 악문체에 버텨왔던가. 지난 어린 시절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날은 괜스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해 허탈하고 공허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막다른 용기도 있었는데, 그때 그 젊은 객기처럼 마감할 걸. 그게 결코 억울한 게 아니었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가눌 수 없는 휘청거림에 목 졸린 그는 점점 그렇게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다. 그의 가위 눌린 삶의 허물을 깨운 것은 이미란 주사였다. 서기관님, 어떤 여자분이 수의실에 두고 가셨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받아온 모양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연 하늘색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래요? 고마워요? 정수는 소령을 생각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적혀있지 않은 채 곱게 봉해진 편지. 어제의 미심쩍던 행동으로 보아 분명 그녀일 것 같았다. 이별의 인사인가 싶어 서운하면서도 어쩌면 어제의 말은 괜한 투정이었음을 변명하는 내용일지도 모른다는 설레는 기대도 생겨났다.
야릇한 기분이었다. 공연이 실없는 웃음까지 나왔다. 성순한 괜스레 몇 번 헛기침까지 내어본 뒤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아빠, 뜻밖에도 지원이었다. 성순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다. 또 무슨 얘기일까? 어젯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일까? 얼른 편지를 접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연 하늘색의 편지지. 그리고는 사랑하는, 그래, 분명 사랑하는 이었다. 정수는 얼른 다시 편지를 폈다. 아빠, 용서를 빕니다. 철없고 경솔했던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아빠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투정이었는데, 어리광이었는데, 제가 너무 격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에 대한 죄스러움이 더해 미처 용서 빌 기회마저 놓쳐버렸어요. 아빠, 얼마나 서운하셨어요. 얼마나 노여우셨어요. 100번을, 10,000번을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빌어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빠, 차라리 제 뺨이라도 때려주시죠. 차라리 밉다고 혼내시어 쫓아내기라도 하시죠. 그랬으면, 정말 그러셨으면 아빠의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을 텐데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셨어요? 얼마나 허무하셨어요? 아빠, 부디 절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돌아와 주실 거죠?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 모두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도 저도 희원이도 모두 아빠를 사랑해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빠를 사랑해요. 지원 올림. 무슨 말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정수는 주르르 두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서럽고 기쁘고 슬프고 행복하고 아쉽고 뿌듯하고 허무하고 뭉클하고 표현할 수 없는 망감의 교차 속에 그래도 분명 느낄 수 있는 것은 지원의 사랑이었다. 남박, 내가 뭐라든가 이건 사랑이라 했지, 투정이라 했지, 어리광이라 했지. 그거 보라고, 우리 딸이 이렇다네. 얼마나 고운가. 정수는 더할 수 없는 행복감에 서섰다. 이번에도 지원은 수신을 남겼다. PS. 아빠 많이 아프시다죠? 죄송해요. 제가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염려 마세요. 엄마와 저 희원이 우리 모두 하느님께 빌기로 했어요. 틀림없이 완쾌 되실 거예요. 아직 화 풀리지 않으셨다면 천천히 들어오셔도 돼요. 하지만 보고 싶어요. 특히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아빠 옷도 갈아입으셔야 하잖아요. 내일은 꼭 오실 거죠? 정수는 안도했다. 아직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무엇이라도 좋았다. 희망만 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았다. 미리부터 끝을 향해, 벼랑을 향해 허겁지겁 허둥거리는 모습들은 정말 보기 싫었다. 그 희망이 비록 거짓이고 속임수라 할지라도 미리부터 아무 필요 없는 예행 연습까지 해가며 끝을, 무덤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슬픔은 짧을수록 낫지 않을까. 결국에는 잊어버릴 것을, 또한 잊어야 하는 것을 무엇하러 미리부터 잊혀지지 않는 듯 있는 연습을 해야 하겠는가. 남 박사가 이야기한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지원의 편지에서는 분명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남박사가 죽음이라고 끝이라고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그것으로 만족이었다. 그러면 된 것이었다. 진작에 그렇게 말하도록 둘 걸. 그랬으면 이런 번거로운 아픔까지는 나누지 않아도 되었는데. 정수는 곱게 곱게 정말 소중한 보물처럼 또 한 통의 편지를 가슴속에 갈무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와락 끊어지는 고통이 치밀어 올라왔다. 정수는 신음과 땀이 범벅이 되어서야 진통제를 털어넣을 수 있었다. 약속대로 남박사는 퇴근길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다. 무슨 까닭에서인지 그가 기다리겠다는 일방적인 제안을 해놓았던 것이다. 어디 약속 장소에서 만나면 되지. 뭐 번거롭게. 아니야, 차 가져왔어. 그렇게 운전하기를 즐기는 남박사가 아니었다. 정수는 웬일인가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의 차는 신문사 앞 공영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아직 햇살은 밝았다. 자동차 뒤 유리창에 반사된 그 햇살이 눈부셔서 미처 몰랐는데 막 자동차에 오르려고 하니 뒷좌석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자동차의 시동도 걸린 채로였다. 영신이었다. 눈을 감고 있었던지 그녀는 남박사의 자동차 문 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뭐해? 타! 머뭇거리는 정수를 향해 남박사가 말했다. 영신이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내릴 듯이 움쩍였다. 어쩔 수 없었다. 정수가 문을 열고 앞좌석에 올라탔다. 어디 저녁이나 먹으러 가지? 다시 영신이 차 문을 닫자 남박사가 정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몹시 난감한 표정의 정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아니에요. 당신 곧바로 집으로 가실 거지요? 영신이 물었지만 정수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남박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일찍 쉬시게 하고 저녁은 다음에 해요. 그때는 제가 모시지요. 일방적이기는 했지만 영신의 말투에는 거슬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흔적이 역력했다. 그게 좋겠네요. 지원 엄마도 앞으로는 자주 뵈어야 하고. 남박사는 도중에 말을 멈추었다. 정수를 의식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피하려 했었는데 그만 실수를 한 것이었다. 남박사님도 저희 집에서 저녁 함께 하시죠? 영신도 재빨리 말을 돌렸다. 아닙니다. 다음으로 미루지요. 더 이상은 모두 할 말이 없었다. 퇴근길의 혼잡한 정체 속에서도 그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남박사는 앞만 본 채 영신과 정수는 제각각의 창을 향해 고개를 돌린 채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그 긴 여름해도 어느덧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다. 남박사는 그저 한 번 씌인 것 웃어 보였을 뿐이었다. 영신 역시 고맙다는 인사도 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남박사의 자동차가 아파트를 벗어나자 두 사람은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정수와 영신은 서로가 어색한 눈길을 피해 외면하고 있었다. 영신은 뭐라고 말을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였다. 어쩌면 정수 역시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는지 몰랐다. 영신은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훤히 불이 밝혀져 있었다. 그러나 집안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버릇처럼 자신의 방을 향하던 정수의 발길이 그 문 앞에서 멈칫 멈추었다.
이미 그 방은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 그때 살며시 다가온 영신이 그의 팔을 끌었다. 등만 돌리면 안방인데 여태는 왜 그렇게도 멀었을까. 정수는 영신이 끄는 대로 안방으로 들어섰다. 책상도 의자도 책장도 어느 결에 모두 안방에 와 있었다. 그리고 희원의 방에 있던 턴테이블 달린 오래된 전축도 낡은 레코드 몇 장과 함께 놓여 있었다. 옷장의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 아내의 화장대도 문갑도 또 침대도 모두 자리가 바뀌어져 있었다. 진작에 바꿔놓았던 건 아닌성 싶었다. 정수의 책상과 책장을 옮기며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특히 책상과 책장을 밝은 창가에 놓은 것이 어색해 보이긴 했지만 자신을 위한 아내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뭐 하세요? 옷. 우두커니 선 정수를 향해 말하던 영신도 남박사처럼 도중에 멈추었다. 뭐 하게? 잠만 와서 자면 되는데. 당신, 아니 우리 방인데요? 영신은 애써 웃어 보였다. 말문이 막힌 정수가 슬그머니 윗도리를 벗었다. 이리 주세요. 어색했다. 윗도리를 받아그는 아내가 마치 남처럼 느껴졌다. 씻고, 아니 쉬시다가 나오세요. 저녁부터 준비할게요. 역시 아직 아내도 익숙하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모든 것이 익숙할까. 쓴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좋았다. 푸근했다. 아내의 조심스런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이내 소곤거리는 지원의 말소리도 들려왔다. 곧이어 아무리 조심해도 쿵쾅거리는 희원의 발소리도 모두들 방 안에서 순서를 기다린 듯 했다.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아직 침대는 많이 어색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인가 보다. 정수는 의자에 앉은 채 몇 번이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정이 들 것 같았다. 돌아볼수록 곳곳에 배인 아내의 정성이 느껴졌다. 저녁 준비 다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연 아내가 컴컴한 방 안에 불을 켜며 다정스럽게 말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굵고 쉰 목소리의 희원이었다. 지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분명 슬픈 웃음이었다. 얘는 아빠에게 그게 인사야? 영신의 질책은 지원을 향한 질책이라기보다 남편을 향한 양해의 부탁이었다. 정수의 자리에는 밥과 함께 죽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끝까지 그렇게 밥과 죽이 함께 놓이게 될 것이다. 영신은 많은 말을 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었다. 최대한 밝은 음성으로 즐거운 이야기를. 그러나 번번이 그 말끝이 떨렸다. 정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지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일하게 영신의 말을 받아주는 사람은 희원이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정수가 수저를 놓자 기다린 듯 지원이 말했다. 또는 견딜 수 없었는지 확연히 울먹였다. 영신과 희원이 얼어버린 듯 움직임을 멈추었다. 아니야, 아빠가 미안했어. 그리고 편지 고마웠다. 아빠. 기어코 지원은 어깨를 들썩였다. 지원아. 지원을 부르는 영신의 음성에는 어떤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지원은 제 방으로 달려가고 자리에서 일어선 영신은 어쩔 줄 몰라 자꾸만 서성거렸다. 정수는 얼른 얼굴을 가리고 돌아서 나왔다. 이번에도 그는 걷는 방 앞에 멈춰선 다음에 다시 안방을 향해 돌아섰다.
영신은 여태도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거실을 뻐꾸기 시계가 2시를 알린지도 오래건만 영신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규칙했다. 애써 고른 숨소리를 만들고 있었지만 사위가 너무 조용해서일까. 간간이 새어나오는 흐느낌 같은 거친 숨소리는 그녀도 어쩌지 못했다. 왜 자지? 예, 자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숨소리만 지켜 들으며 상대가 말하기를 기다린 셈이었다. 벌써 2시가 넘었어. 어서 자. 반드시 누운 정수가 천상을 향해 말했다. 예, 저 다 알아요. 마침내 영신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정수는 숨이 막혀왔다. 남박사에게도 묻지 않았었다. 또다시 지원의 편지를 말해야 될 것 같아서였다. 너무도 소중한 편지였기에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아까웠다. 그런데 결국 남박사는 그 모든 사실을 말했던 것일까? 그런데 지원은 어떻게 그런 희망을? 전 괜찮아요. 당신보다는 덜 힘들어요. 영신의 음성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지극한 인내는 그녀의 무섭도록 침착함 때문이었다. 아, 아이들은? 자세히는 몰라요. 위암 초기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믿을까? 빨리 입원을 하셔야겠어요. 우수는 방사능 치료 중이라고 말했는데 지원이는 아무래도 믿지 않는 눈치예요. 결국은 그것인가? 입원하라는. 정수는 남박사에게 화가 나려 했다. 애들이 왜 입원을 낳느냐고 하길래 방사능 치료 결과를 보아서 곧 입원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이미 끝난 거야. 단호에 질려는 말투가 퉁명스럽게 울렸다. 그래도 입원하셔야 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시려고요? 그런가? 결국은 그래서 입원을 해야 하는가?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병원, 입원, 그 어느 것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었다. 입원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아내가 있어야 알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그것이 당연한 아내의 몫은 아닐 텐데. 고마웠다. 그리고 문득 그 아내가 한없이 가여웠다. 정수는 한쪽 팔을 펴 반드시 누운 아내의 고개를 받쳤다. 남박사에게 진통제를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뭐. 됐어요. 피곤한데 그만 주무세요. 고개를 돌려 그의 가슴 속에 파묻은 아내의 얼굴은 온통 눈물로 흥건했다. 정수는 미어지는 가슴을 어쩌지 못해 더욱 힘주어 아내를 보듬었다. 끝내 영신은 어깨를 떨었다. 10.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고 있었다. 소령과의 그 아침처럼 누군가와 함께 눈을 뜬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이 부쩍 익숙해진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수는 그 익숙함 가운데서도 어딘가 모를 거북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죽음의 통고 때문인지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그 한 주일 동안 정수가 한 일이라고는 남박사 부부와 저녁 한 끼를 같이 하고 지원 희원과 마주앉아 꽤 오랫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눈 일뿐이었다. 할 일은 많은데 이상한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미리미리 약을 챙겨주는 영신의 정성에도 아랑곳없이 통증의 빈도는 잦아졌고 그 깊이도 더해갔다.
안방에 딸린 화상실이 있어 아직 지원이나 희원은 그 지독한 구토를 모르고 있지만 매번 영신은 사색이 되어야 했다. 이제는 사무실에서도 예민한 몇몇 직원은 이상한 눈치를 챈듯했다. 결국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만큼 심성은 약해지고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것인가 보다. 정수는 이미 스스로 거울 보기를 회피하고 있었다. 퀭하니 들어간 눈, 하루가 달리 검누렇게 변해가는 낯빛, 멜빵을 걸쳐도 자꾸만 흘러내리는 바지. 영신은 새 옷을 권했지만 정수는 끝끝내 마다했다. 정수의 귀찮아하는 얼굴이 두려워 영신은 두 번 이상을 권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수는 점점 두려워만 졌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러다가 정말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끝나는가. 지원은, 희원은, 그리고 아내는 처음 생각에는 아내의 죄가 좀 자리만 구하면 모든 준비가 끝날 듯 싶었는데 자세히 따져보니 그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메이커 선정, 인테리어 공사, 은행 융자, 종업원 채용, 관공서 허가, 그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또 그 일만이 아니었다. 사표 제출, 퇴직금 수령, 직원들에 대한 작별 인사 등 온통 걱정투성이었지만 진행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점점 무능이 실감되었고 갈수록 시간은 촉박했다. 다음 주에는 남박사 가족과 어쩌면 장 변호사 가족도 포함될지 모르는 주말 여행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나마 입원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4주뿐인데 여행까지 다녀오면 겨우 3주가 남는 셈이었다. 그것도 남박사의 서두르는 태도로 보아 여행을 다녀와 곧바로 입원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통증의 빈도로 보았어도 병의 진행이 빨라진 듯 싶었다. 오늘은 퇴근길에 곧바로 가게 자리를 돌아볼 셈이었다. 마침 토요일이니 서너 군데는 돌아볼 수 있으리라. 그런데 몇 군데 생활정보지의 마땅한 곳을 골라 전화로 그 위치를 확인하는 사이에 전화가 와 있었다. 아빠, 나 지원이. 부쩍 사사진 전화였지만 오늘은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지원은 그동안 아내와 더불어 매일 보온병의 죽을 점심으로 날라왔다. 그러면 덕수궁으로, 경복궁으로, 창경궁으로, 그리고 어제는 남산으로 가져가서 함께 먹었다. 오늘은 집에서 먹기로 했는데 왜 가져왔어? 정수는 웬만하면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제 엄마의 차를 가져왔을 테니 섭섭해하는 마음만 조금 달래주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만 오늘도 정수의 계획은 다 틀린 일이 되어버렸다. 도시락이 아니고 오늘은 아빠에게 점심 사달라 하려고. 내일 하자. 오늘은 아빠한테 일이 좀 있는데. 무슨 일? 엄마랑 희원이도 같이 나왔는데. 그래? 어, 언제쯤 끝나? 우리가 기다릴게. 내일은 더더욱이나 어려울 터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알았다. 곧 나가마. 영신은 작심을 하고 나온 듯 했다. 정수의 가벼운 옷가지까지 준비한 것이 어디 여행이라도 갈 차비였다. 아내에게는 한순간 한순간이 더없이 소중할 것이었다. 그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과 희원이를 위해서도. 우리 어디 여행 다녀와요. 어딜? 여행은 다음 주에 휴가 내서 가기로 했잖소. 그래도요. 아이들이 가고 싶대서 비행기표도 예약해 두었어요. 정수는 아내의 부질없는 욕심이 아닌가 싶었다. 그것은 분명
아이들을 위한 추억 만들기였다. 어차피 잊혀지고 또 잊어야 하는데 무슨 거추장스러운 추억을 남기려 하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오히려 있는데 걸림돌만 될 뿐인 것을. 경주에요. 보문단지 호텔도 예약해 두었어요. 하지만 당신 피곤하시면. 영신은 잊지 않고 정수와의 공간을 배려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꽉 채워진 거절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한 틈도 비지 않는 아내의 그 완벽함, 황당한 종말의 시작 앞에서도 흔들리고 좌절하기보다는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결벽 같은 끈질김, 어연함, 그건 분명 욕심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수는 답답했다. 영신의 그 완전함이 그를 자주 두렵게 했다. 그것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완전한 아름다움이었지만 정수에게는 경외였다. 마치 완벽한 예술품 앞에 섰을 때의 숨막히는 충격처럼. 그녀는 분명 좋은 아내였다. 처복은 있다. 처덕에 내가 그렇게 편한 거다. 매일 업어줘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처럼 그것은 정수 자신도 친구들도 또 남아있는 형제들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정수가 느끼는 경외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의 문제와는 또 다른 무엇이었다. 포항이나 울산은 좌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로 예약했어요. 재촉하는 영신의 말에도 정수는 여전히 쭈뼛거리기만 했다. 돈 때문이었다. 그의 주머니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영신이 아니었다. 카드 갖고 계시잖아요? 현금 지급기 저쪽에 있어요. 영신이 공항 안 한쪽 모퉁이를 가리키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것만은 유독 그녀 자신이 나서지 않는 까닭을 정수는 알았다. 아이들 앞에서의 정수 체면을 위해서였다. 정수는 현금 지급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용카드로 예약된 항공권을 구입했다. 그것은 현금 인출 후에 찍혀나오는 얼마 되지 않을 초라한 통장 잔액의 내역수로 인해 느끼게 될 서글픔 때문이었다. 아직 한 번도 현금을 인출해 본 적이 없어 그 잔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뻔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당신 현금 좀 찾아두세요. 대구 공항에 내리면 렌트카 요금도 곧바로 지불해야 되고 현금이 꽤 필요할 거예요. 영신은 아이들을 몇 발짝 앞세워 놓고 또다시 현금 지급기 쪽을 돌아보았다. 저 미안해. 나 지난달에도 1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았어. 직원들과 회식에 있어서. 정수와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영신이 미소로 막았다. 뭐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언제 당신 돈 쓰시는 걸로 뭐라 말한 적 있어요? 그런데 왜 현금 두고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정수 스스로가 눈치를 보았던 것이지 영신이 뭐라 탓한 적은 없던 것 같았다. 정수는 그 초라한 왜곡이 또 다른 자신의 무능으로 느껴졌다. 돈도 얼마 없을 텐데 매번 미안해서. 정수는 또 한 번의 비굴을 각오하고 어눌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니에요. 모두 당신이 가져다 준 당신 돈이에요. 어서 찾아오세요. 엄마, 뭐해? 발걸음을 멈춘 두 사람을 돌아보며 희원이 물었다. 영신이 얼른 반색을 했다. 잠깐만. 아빠가 돈 좀 찾아오시겠대. 거부할 수 없는 강요였다. 정수는 떠밀리듯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현금 지급기를 향했다. 정수는 비행기 안에서도 아내가 운전하는 렌트카 안에서도 내내 그 생각뿐이었다.
자신만이 무엇인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바보였다. 통장 속의 잔액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금액이었다. 지금까지의 고민은 정말 괜한 것이었다. 그 돈이라면 은행 용자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왜 아내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내는 전 당신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현금 지급기로 돈을 꺼냈으면 언제나 잔액은 찍혀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정수는 한 번도 현금 지급기로 돈을 인출한 적이 없었다. 아내에게 매달 받는 일정한 용돈,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는 몇만 원대의 시간의 수당, 가끔씩 필요할 때 망설이며 받아쓰는 현금 서비스, 책과 같은 몇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것이 그가 쓰는 지출의 전부였다. 아내도 자신이 현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더구나 매달 청구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도 아내가 받아보고 있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도 아내의 그 당신이 알고 있는 줄 등의 변명은 세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당연한 말이었다. 결국 그 자신만이 바보가 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남은 것은 가게살이 알아보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덜어진 짐에도 불구하고 허탈감이 더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짐작했던 대로였다. 기껏 아이들과 호수 주변을 자전거로 돌아본 것이 전부였다. 필요한 정수의 기색에 영신은 일정을 모두 내일로 미루고 내내 호텔 방에만 머물렀다. 불쑥불쑥 찾아들어 한방을 쓰고 있는 누나에 대한 불평을 핑계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희원의 애틋함이 유일한 위안이고 낙이었다. 지원이 희원에게 짜증을 부리는 건 나름대로 아버지의 병에 대한 의혹 때문이었겠지만 희원 또한 어렴풋하긴 하지만 누나의 그 짜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눈치였다. 다만 아버지의 방을 찾기 위한 핑계로 삼았을 뿐 이젠 희원도 졸려 제 방으로 돌아가고 영신과 단 둘 뿐이었다. 통장에 웬 돈이 그렇게 많아? 정수가 종일토록 궁금해했던 속을 털어놓았다. 많기는요. 전부 당신 돈이에요. 몇 달 전에 적금 탄 것까지 그냥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영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지만 정수는 놀랐기만 했다. 어떻게 그 많지 않은 봉급으로 아이들 학비까지 감당하며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영신이 그 눈치를 알아챈 듯 덧붙여 설명했다. 아무래도 희원이는 지원이처럼은 어렵겠어요. 적당한 시내 대학이 있으면 제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해 보낼까 싶어요. 결국 지출을 줄인 것은 스스로 지원과 같이 학생이 되어 딸의 공부를 가르친 그녀의 덕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녀만의 힘이었다. 그런 그녀의 완벽함에 정수는 또다시 자신의 왜소함을 절감하고 있었다. 영신이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 같은 공무원이 돼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디 제 마음대로 되겠어요? 제가 사학이나 고고학을 해보라고 권하기는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음악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또 어떤지. 참, 당신 책장 옮길 때 보니 당신 책에 관심을 갖더군요. 어쩌면 정말 당신 뒤를 잇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당신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직접 그 책들을 골라 희원이 방 책꽂이에 꽂아주면 어때요? 영신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하지만 너무 부담 주지는 마.
당신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든 그 자리에 있을 테니 제가 필요하면 가져다 보겠지. 훨훨 날며 제 인생을 살도록 해. 그게 아름답고 행복한 거야. 정수는 아내가 활짝 펴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불만을 말한다고 생각했다. 틀림없었다. 그녀도 모르는 마음속의 불만이 어느새 희원을 통한 대리 욕구에까지 번졌음이었다. 당신 자유스럽지? 아니에요. 그래요. 당신 뜻에 따를게요. 그녀는 분명 묻고 싶었을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어느 만큼 자유스럽지 못했는지를. 그러나 그녀는 변함없이 절제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그녀 자신도 모르는 상처였다. 그렇게 스스로 제 마음에 생채기를 내면서도 분노 한번 하지 않는 그 무서운 절제, 그 지독한 인내가 정수에게는 평생토록 두려운 그림자였다. 당신, 정수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화제를 돌려야 했다. 예, 아무래도 뭘 하나 해야 당신도 자유롭지 않겠소? 자유요? 그녀의 말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정수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아무래도 그녀의 다음 말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나는 제 가슴을 생각했는데 여자가 운영하기에는 깨끗하기도 하고 아무튼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몇 군데 가게 자리도 물색하고 있었어. 자금 계획이나. 여보. 그러나 영신은 기어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느새 눈물까지 배어 있었다. 정수는 타오르는 갈증을 마른 침으로 달랬다. 당신 마음, 당신 사랑 모두 고마워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염려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남 박사님께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재혼을 해요?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요. 또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왜 항상 서로를 멀리하기만 했을까요? 전 당신이 어려웠어요.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는 술이었으면서도 집에서는 실수 한 번 안 했어요. 아무리 취했을 때도 견디지 못해 고함은 쳤어도 절 꾸짖은 적 한 번 없었어요. 제 잘못된 교만과 이기를 뻔히 보면서도 욕을 하기보다는 당신 가슴속으로 사귀었어요. 당신 가슴속의 다른 그 많은 울분을 사귀기도 힘들었을 텐데 죄송해요. 제가 나빴어요. 그래도 전 당신이 어려웠어요. 당신이 절 쉽게 대해주셨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끝내 영신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야, 내가 나빴어. 내가 무능했고 내가 나약했어. 그런 내가 부끄러워 스스로 고개 들지 못했던 것뿐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정수는 떨리는 영신의 그 갸날픈 어깨를 와락 껴안았다. 그토록 조며왔던 가슴앓이의 끝은 결국 이런 작은 것이었구나. 정수의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단숨에 씻겨내리고 있었다.